좋은 운이 들어올 때 얼굴 관상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특히 이곳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운이 들어올 때 얼굴 관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미간이 밝아진다. 이 미간, 즉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곳을 명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명궁은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명당으로, 집으로 말하면 대문과 같습니다. 사람이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 이곳 명궁이 뼈가 일어난 듯 두둑해 보이고 빛이 나고 밝아져 윤택해 보이면 틀림없이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얼굴 관상의 징조입니다. 이때는 명궁뿐만 아니라 이마도 함께 밝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 코가 황색으로 변한다. 관상학에서 좋은 코는 적당한 높이에 바르고 두툼한 콧대 그리고 풍성한 콧망울을 가진 코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스럽게 생긴 복코라고도 하는데요.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이곳 코를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코가 황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빛이 나면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 나타나는 징조로, 이는 큰 재물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임을 암시하는 관상입니다. 세 번째, 눈썹에 빛이 납니다. 눈썹에 빛이 나고 가지런하여 두세 개쯤 긴 털이 나면 좋은 운이 들어오는 부귀와 장수를 만나게 되는 징조입니다. 네 번째는 눈에 부드러움이 생깁니다. 좋은 눈 관상은 눈은 튀어나오지 않고 눈자이가 움푹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로로 길고 은은한 광채가 나야 하는데요. 특히 좋은 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눈에서 부드러움과 여유로움이 엿보이게 됩니다. 특히 검은 눈동자가 가득 차 생기를 잃지 않고 빛이 나면 더욱 길한 운을 맞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입에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입꼬리 모양이 이로 향해 있으면 떨어지는 복덩어리를 담을 수 있는 관상이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면 배가 뒤집히는 형상, 입복주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뒤집히는 형상으로 길한 관상이 못됩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면 아랫입술이 두꺼워지며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에 편안함이 보입니다. 이는 금전운과 건강운이 매우 좋게 들어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여섯 번째, 기가 빛나고 귓볼이 늘어집니다. 기는 우리 몸 장기 중에 신장에 속하며 건강과 재물을 관장합니다. 큰 기는 사려가 깊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기입니다. 기가 혈색이 깨끗해지고 귓볼이 쭉 늘어져 있거나 두터워지면 건강하여 수명도 길고 재물운이 좋아지는 징조입니다. 갑자기 기가 빛나고 깨끗해지면 대운이 들어올 때 얼굴 관상에서 나타나는 징조로, 이 시기에 성격도 원만해져 대인관계에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좋아져 돈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얼굴에 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목구비가 균형이 잡힌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고 하는 일이 자신있게 잘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수가 훤하다란 것이지요. 운이 좋게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관이 서로 균형이 잘 잡히고 얼굴 전체가 웃는 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덟 번째, 허리가 단정해집니다. 허리가 군살이 빠지고 군더더기가 없으며 둥글고 단정해지는 사람은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얼굴에 항상 미소가 넘치게 됩니다.
운이 잘 풀리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운이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요. 잘 웃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열 번째로 이 손바닥의 색깔을 보면 맑고 빛이 납니다. 액관상서에 이르되 손바닥이 붓고 시기가 은빛같이 맑고 윤택하면 부귀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손바닥의 색깔이 예전과 달리 맑고 빛이 나고 이렇게 되면 좋은 관상인데요. 만일 어느 시기에 손바닥이 밝게 바뀌며 윤택해지면 그 시기에 금전운이 좋아짐을 암시하는 징조입니다. 마지막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관상은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골격은 바꿀 수 없어도 많이 웃으면 관련 근육이 발달해 인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얼굴 등에 빛이 나고 안색이 편안해져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관상을 통해 좋은 운이 쉽게 들어오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많이 웃고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저와 귀한 인연을 통해서 자주자주 좋은 운을 나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